오늘 좀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의 지난주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TA 항공 지금 2.15%의 주간 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항공주들이 오늘은 조금 부진합니다.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전체적으로는 국제 유가도 굉장히 올랐고요.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 큰 폭의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이런 하락을 사실은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회사의 본업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GTA 항공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유니온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3%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주들도 주목이 되고 있지만 이 히토르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공급도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온의 경우도 히토르 관련주인 만큼 단기적으로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 속에서 약간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유니온의 경우는 조금 타이트하게 손절가 다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7,130원 제시해 드리면서 히토르 관련주로서 다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손절가 수정됐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대우건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특히 수급적으로 오늘까지 기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은 10일 연속 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이 굉장히 사랑하는 섹터이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우건설은 대표적인 주택 공급자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주택 건설사로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2분기부터는 분양 물량이 본격화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쪽에 있어서의 선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있죠.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하는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국내 주택 경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는 주인이 정해졌죠. 그러면서 해외에 그동안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는데 해외 쪽에 있어서의 해외 매출, 이 전체적으로는 이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을 통한 수익성도 개선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으로 하락 마이너스 2%까지 갔었는데 다시 상승 전환한 데는 이 기관의 수급에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모습들을 수급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 가격은 6,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대우건설의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오늘 GS 글로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 원자재가 오름세가 더 가팔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석탄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GS 글로벌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석탄이라든지 시멘트, 철강을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무역 기업인데 2017년도에 이 GS 에너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관 지분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석탄의 국제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로서 이에 대한 수익 기대감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이 친환경 사업, 차량 사업으로 더욱더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는데 2023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565억 원가량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전기 버스하고 전기 트럭같이 이 특장차를 제조하고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 수입차 PDI 사업도 계획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 사업으로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재무 상황이 좋게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작년
7월에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 오클라호마주 육상 유전과 그리고 네마 광고 지분까지 매각하면서 그동안의 영업외적인 부분으로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이 매각이 진행이 되면서 리스크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좀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2,540원에서 2,57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430원, 목표가 2,8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